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갈 캠핑의 마지막으로 양주에 있는 범산골 캠핑장을 들렸습니다. 장흥 1흥 송추 계곡을 쭉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설경계의 멋있는 캠핑장이 나옵니다. 아, 벼가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드디어 범산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크에 얘기했다가 파쇄석으로 자리를 바꿔서 오늘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칭은 동계 캠핑의 시범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돗자리 깔고 방수포 깔고 텐트를 올립니다. 텐트는 콜핑의 반자동 도움형 사계절용 캠핑 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아, 이너 텐트에 바로 붙여서 타프가 이어집니다. 타프를 치고 나서 다시 그 위에 새로운 타프를 루프로 하나 더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대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피칭을 하겠습니다. 여름에 내을 썼던 타퍼 그것을 루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을 캠핑이다 보니까 약간 동경 캠핑의 준비 과정이지만은 간격을 조금 띄웠습니다. 겨울에는 완전히 붙여서 이너 텐트와 타프와 루프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부도 돗자리 깔고 그 다음에 이너 매트 두 장을 깔고 그 위에 패드를 한 장 올리고 전기장 하나 올리고 그리고 다시 패드를 깔고 그 위에 침낭을 까는 것까지가 오늘 내부 공사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밑에 비닐부터 시작하면은 한 10단계 정도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에어매트는 깔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실 지금 뭐 피칭 끝난 거 보여드렸는데요. 쭉 한번 캠핑장 쭉 돌려보겠습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낙엽이 단풍이 잎에 다 들었습니다. 금방 저녁이 되네요.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8시 조금 지났나요 이때가? 준비는 다 했는데 이것저것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김치찌개하고 갈매기살 구워 먹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캠핑 동계 캠핑의 하이라이트 바로 불멍을 하면서 오늘 캠핑을 야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찌개용으로 먼저 삼겹살 도좀 반 정도 익힙니다. 김치찌개의 별미는 바로 이 삼겹살이 들어가는 것 요겁니다. 그리고 김치를 살짝 익히고 그 위에 파, 양파, 청양고추, 고춧가루, 소금, 깨, 참기름 살짝,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다를 살짝 넣습니다. 육수 대신에 넣죠. 그렇게 하면 그 김치찌개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삼겹살 익힌 거 잘라서 김치하고 볶아서 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만든데 옆에 두었다가 깨끗한 데서 해야 되겠지만 가져간 프라이팬 하나입니다. 하나
많으면 짐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올리고 식용 재료들 막 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김치찌개가 꿀맛입니다. 꿀맛. 아, 두부. 두부도 이어야죠. 두부도 살살 잘라서 넣습니다. 살짝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소금 넣고, 양파 넣고, 파 넣고, 청양고추, 고춧가루 등등 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찌개 한 30분 이상은 끓여야 됩니다. 김치찌개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제맛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맛이 나기 전에 퍼먹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옆에 불판에는 살치살, 오늘은 갈매기살이죠. 갈매기살로 살치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캠핑 놓아서 좋은 게 이거예요. 늘 고기 구워 먹습니다. 아, 달리 다른 메뉴가 많지 않아요. 예, 고기의 종류는 바꿔갑니다만은 그래도 고기와 마늘과 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파채, 상추. 아, 이것만 있으면은 캠핑에 더 이상 뭐 다른 메뉴가 필요하나요? 캠핑 메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 그거 다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오는 메뉴를 정했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또 다른 메뉴를 정해야죠. 아, 찌개 다 익었나요? 김이 활 나는 거 보니까, 아, 맛을 보니까, 아, 다 됐네요. 맛있어요. 역시 찌개는 제가 해야 맛이 있습니다. 아, 가을 캠핑의 하이라이트, 불멍이 앞에 있으니까 더 맛이 납니다. 아, 이 카메라는, 이 영상은 저녁에 배고플 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제가 다 먹었습니다. 파채에다가 마늘에다가 상추에다가 그리고 갈매기살 그리고 최고급 김치찌개까지 불멍 앞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무릉도원입니다. 어디 계곡에 가야 동원인지 산속에 가야 동원이죠. 바로 이렇게 혼자서 솔캠하면서도 힐링하면서도 무릉도원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옵니다. 아, 맛있어요. 정신없이 먹고 나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고 시간이 많이 돼서 커피 한 잔을 하겠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커피 내려서 먹어야 되겠어. 커피 믹서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불멍 앞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예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리고 자야겠습니다. 들어와서 아, 내부 실내 침실을 확인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도 따뜻합니다. 이렇게 겨울을 하고 저기 추우면은 전기 열풍기죠, 열풍기. 아, 있고 제가 잠자는 동안 지켜줄 야간에
경계 해주는 캠지 일산화탄소와 야간 움직임에 이 감지를 해주죠. 널리 써야 됩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 캠지.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아,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텐트를 문을 활짝 열고 캠지를 확인해 봅니다. 아, 제 손이 가니까 벌써 감지를 하고 이 소리가 납니다. 역시 캠지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캠핑용품 소개할 때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렸던 캠지 제품이죠. 아침은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철수할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 끓었네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오늘 가을 캠핑, 동계 캠핑에 입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풍 캠핑, 힐링 캠핑, 그리고 혼자만의 감성 캠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커피 믹서예요. 다음에 내려서 먹을게요. 50년 동안 먹는 커피 믹서. 다음에는 좀 더 분위기 있는 걸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무에 책이 입혀져 있습니다. 어제 지어놓은 하우스를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과정도 거꾸로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계 캠핑의 준비 단계라 밑에 습기가 과연 얼마나 찼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할 때에 텐트 피칭할 때와 철수할 때 두 개를 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의 준비 과정, 그것이 사실은 오늘의 맥입니다. 올겨울에 캠핑을 할 때 무사히 캠핑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담아 본 겁니다. 역시 텐트까지는 습기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방수포를 보니까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말려야 되겠어요. 역시 방수포까지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돗자리에도 습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닐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습기가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동계 캠핑 준비해서 얻었던 것, 바로 밑에 텐트 밑에까지는, 방수포까지는 습기가 찬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습기 찬 거 다 말라서 마무리하고 짐 싸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마지막 비닐 챙기고 이제 여기를 떠야 되겠습니다. 왔다는 이렇게 가을 캠핑, 동계 캠핑의 준비 과정으로서 양주에 있는 범산골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무르익고 멋진 범산골에서 동계 캠핑을 이행삼아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